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서버 만드는 방법은 다안될 거예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됐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본문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서 저 메뉴에 있는 exe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실행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이때 경로는 서버가 설치될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거냐고 묻는데, 예 눌러 주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프로파일을 추가해 주세요. 프로파일 이름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버 네임을 적어주는 칸입니다. 비밀번호는 전 오픈 서버니까 안 걸고 어드민 비밀번호만 걸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칸은 맵을 지정하는 곳인데 전 D-Island로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 세이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인스톨을 한번 할게요. 인스톨이 끝나면 X를 눌러서 창을 닫고 이제 한글 설정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한글 패치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압축을 풀때 KOKR 폴더에 풀기로 풀어주시고 이걸 잘라내기 해서
설치된 경로로 가서 글로벌 제너레이션 들어가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버 구동기를 껐다 켜주세요. 다시 오른쪽 위에 설정으로 가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이러면은 한글 패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서버 인스톨을 추가해 볼게요. 다른 동영상을 보고 서버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서버 인스톨을 추가 안 해서 서버를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서버 인수는 유튜브 본문 페이지에 있는 걸 참고해 주세요. 붙여넣기를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서버를 만드는 사람이나 접속하는 사람들은 방화벽을 꺼줘야지 서버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참, 저 그리고 로컬 IP를 이 밑에 걸로 바꿔주고 저장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세션 필터는 비공식으로 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찾더라고요. 그럼 찾을 때까지 서류고침 하다가 그래도 안 나온다면 비공식을 공식 서버로나 다른 서버로 바꾼 다음에 다시 비공식으로 와서 검색하시면 검색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버까지 접속이 완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아주 접속이 잘 되네요. 이제 아크 서바이벌 즐기시면 됩니다. 끝! 자, 다들 떠나자. 아크 세계로. 와, 아크가 공짜라니 대박.